쉐쉐. 맛있게 해주세요. 아, 맛있겠다. 그럼 저걸 대표주는 거야? 네네네. 골라가지고 우리를 해서 진짜 갖다 주세요. 맛있어? 맛있을 것 같긴 해. 입맛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왔을 때 뭐 먹을 때 저 어떻게 먹어 이 사람 많잖아. 그치 그치. 닭발 이런 거 우린 먹잖아.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. 진짜 우리 거 왔어. 아 우리가? 아 우리가 많이 시키긴 했다. 아 저기 저 바깥에 있는데. 어? 저 젓가락. 아 언니가 갖고 온다고? 알았어 언니 갖고 와. 이럴 때는 언니가 되네요. 언니니까. 이렇게 시켜먹는 맛도 있죠. 그렇지. 언니를 언제 시켜보겠어요. 소스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오, 난 튈 것 같아. 쉐쉐. 먹어보자, 빨리 먹어보자. 나 진짜 배고팠는데 약간 비주얼은 뭔가. 덮밥. 네, 덮밥. 얇게 저며갖고 얹어. 마늘 소스랑 양파. 양파 소스랑 이렇게. 우리 입맛에 맞았어요? 네, 그래도 저 맛있었어요. 저 우리 고기 밥이 진짜 맛있었어요. 네.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. 아, 진짜? 먹어봐. 먹어봐. 양파 과자이잖아. 양파 과자이잖아. 양파랑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볶음밥을 만드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언니야, 근데 네가 말하니까 진짜 과자 맛이 나. 그치? 아, 저기다가. 아, 브레이크, 브레이크. 좋은 양파, 마늘. 마늘을? 아, 마늘, 양파를 볶았구나. 마늘, 양파 구운 게 들어가가지고 한국인들 입맛에 되게 적당할 것 같아. 그거다, 계속 먹고 싶은 맛. 어, 약간 그런 계속 생각날 것 같은 맛이야. 네, 저희가 수육 맛있지. 네, 저희가 골라온. 네. 아, 맥주를 안 시켰어요? 네, 맥주는 아직 안 시켰습니다. 아유. 같이 먹어야죠. 시켰었네. 어, 연유 그냥 족발 같은데? 어, 그냥 족발 같은데. 우리 맛인데 그냥 족발인 거야. 어, 약간 어 맞아.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신기하다. 향이 엄청 심하진 않지 않아? 난 이게 향인지도 몰랐는데. 그냥 고기 냄새. 다리 어때? 얘는 꼬들꼬들. 껍데기가 맛있네. 난 이게 식감이 너무 좋아. 식감이? 공격하기. 아, 오리발, 오리발. 아, 오리발. 오리발. 어? 발, 오리발, 오리발. 오리발. 우리 다리 두 개에 500원이에요. 꽃게 있나? 여기 약간 말고 닭발이랑 여기 먹어야지, 여기를. 성시윤 씨처럼 여기를 먹어야 되겠네. 여기가 볼록하네. 네. 이거 손으로 뜯어야 될 것 같아. 아니야. 닭발은 이렇게. 표정 대박이다, 표정. 와, 대박이다. 나 돼지 껍데기랑. 네가 여기다, 내가 여기다. 그래, 얘 진짜 별로야. 그러면 약간... 쟤네들이 닭보다 운동량이 많다는 얘기네. 네, 되게 쫄깃. 딸기... 갈키 쪽이 맛있더라고요. 네, 갈키가. 아, 갈키가 갈키. 있네요. 네, 갈키가. 아, 우리 말 갈키가 있어. 젤라틴 이게 맛이 내가 좋아하는 약간 식감이랑 그런 맛 가지고. 젤라틴 덩어리. 아, 되게 쫀득 좋아하는구나. 네, 닭발 좋아해. 얘는 운동을 많이 해서 맷집이 두꺼워.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좀 탱글탱글해. 어, 맞아. 탄력이 엄청 좋다. 진짜 이거 먹으면 피부 진짜 미인될 것 같아. 뭔가 닭발 매니아들은 좋아하겠다. 진짜. 너가 봤을 때 이 지금까지 여기 먹었던 음식을 난리나로 표현해봐. 언니가 준비하신 메뉴에 난리나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리나. 아, 이만큼. 이만큼. 아, 작은 거야. 아, 작은 거야? 아, 작은 거야. 네, 제 점수는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. 네, 지수 씨의 점수는요? 난리나. 어느 정도? 아, 기본인데? 약간 좀 색다른 아, 맛을 원했거든요. 근데 저기에 오리고기 말고 다른 건 또 안 파나요? 네, 돼지꼬리랑 두부 막 이런 것도 팔고 돼지껍질. 아, 돼지꼬리 맛있는데. 돼지꼬리 괜찮아. 너무 맛있어. 돼지꼬리 맛있어. 네.